들깨가 많이 올해 없을 것 같아요. 가물어서. 그래서 초창기 이렇게 14,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17,000원 오르고 있는데 뭐 중국산이 들어와도 중국산 같은 경우도 지금 14,0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산이 들어온다 해도 들깨값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물량이 없어서. 2만원? 지금 2만원 거래되고 있는데도 있고 저도 이거를 2만원에 팔아야 될 것 같아요. 1.2kg에 2만원에 팔려고요. 계속 오르고 있고 물량이 없고 중국산이 들어온다 해도 중국산이 지금 14,000원이니까요. 계속 중국산도 저려고 이거 땅콩 있고요. 이거는 1.6kg에 3만원 이 녹두도 있고요. 녹두 이거 두 대고요. 아, 보따리처럼 하나하나. 참깨 1.6kg 4만원 지금 저기 되고요. 이거 땅콩 이게 지금 한 대 양이에요. 1.6kg 이게 3만원 아치예요. 국내산 땅콩. 이 땅콩 이게 한 마리거든요. 한 마리 10대 이때 해놓은 거고, 이거 이제 덜어서 이제 주문하신 거 이렇게 보내드리고, 땅콩 이렇게 있고요. 1.6kg 3만원이요. 국내산 땅콩. 이렇게 찹쌀, 이거는 10kg짜리 현미인데, 이거는 언니가 먹으라고 준 거. 이거 뭐 연산 차대기가 2017년 먹을 놈이라 그냥 이렇게 저기 했구나. 올해 찌은 건데. 이거 포장지가 남아서 이놈으로 그냥 했나봐요. 이런 게 만약에 유통되면 큰일 나죠. 17년도에 정리한 걸로, 도정 일자는 2021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7년에 푸대가 10kg로 많이 안 나가니까, 17년에 푸대 작업한 게 있었던가 봐요. 큰일 나지. 이 중량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좋은 땅콩은 아주 건조가 좋아요. 소리가 들리시죠? 아주 바싹 이건 몰려놓은 거라 그냥 이렇게 제가 먹어봐도 전혀 비리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도 먹어도 볶지 않아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고소해요. 볶지 않아도.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드시거나 이제 땅콩 조림이나 밥에다 찰밥에다 넣으면 맛있고 일반 밥에 넣어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해서 이렇게 저는 여기 껍질채로 먹고 또 손님들이 찾으면 또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조가 좋아요. 이게 어떤 땅콩은 이렇게 딱 씹어 보면 약간 촉촉한 느낌? 말랑한 느낌? 약간 덜 마른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저울이 많이 나가고 같은 한 대라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조가 이제 좋기 때문에 10kg은 덜 나가더라도 이 건조가 좋으니까 훨씬 더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한 대박이라도 덜 건조된 거는 저울이 많이 나가고 건조가 바짝 된 거는 저울이 이제 덜 나가게 되겠죠. 1.6이 한 대라도 안 나가겠죠. 말이 어려운가요? 쉽죠? 네.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건조가 이게 지금 상태가 좋아서 꼬실꼬실 그냥 생으로 드셔도 비리지가 않고 맛있어요. 그걸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기절 초풍 맛이 나오죠. 네. 아, 정말 고소해요. 인생도 고소하게 살려고 땅콩을 저는 많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꼭 눌러주세요. 제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분 많이 늘어나시면 힘이 팡팡팡. 네. 여러분 인생도 모두 고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